Hi guys, welcome to my channel, The Collector's Hubs. Mir 4 is the long-awaited fourth installment of the old MMORPG Legend of Mir. The story goes as you play the role of an eager-to-learn disciple following the path of a grandmaster and his disciples, and the journey quickly becomes entwined with a dramatic story arc involving a fallen kingdom, an illegitimate marriage, and the bloodthirsty warlord hellbent on ruling the magic-infused kingdom.패드를 움직여 이동하세요. 뭐지? 마음을? 너 내가 보여? 잠깐! 아니야!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보이거든. 지금 상황이 급한 것 같네. 하지만 인간끼리 아무리 머리를 맞대봤자 이 정령의 도움만 하겠어? 내가 좀 도와줄게. 네 재능을 실컷 발휘해봐. 응? 난 잠시 자리를 비켜줄게. 때가 되면 나타날 테니 보고 싶어도 참아. 이쪽이 아닌가? 네 일행이 근처에 있어. 오른쪽 트래커를 눌러봐. 바로 찾을 수 있을 거야. 대화가 하고 싶으면 머리 위에 보이는 표식을 눌러봐. 서둘러야 해요. 벌써 암괴가 깨어나고 있어요. 그럴 리 없어. 어서 가자. 서두르자. 무사히 도착했군. 암괴가 벌써 깨어났군요. 사부님은? 예상했던 바이니 걱정 말게. 이은에게 암구라의 위치를 알려주었으니 이은부터 찾아보게. 이은 녀석 혼자는 위험할 텐데 서둘러야겠어. 나 여기서 죽는 거야! 왜 이렇게 늦었어요? 하마터면 잡아먹기 뻔했잖아요. 내가 처리할게. 뒤로 빠져있어.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역시 무공의 재능이 뛰어나네요. 저기를 보세요! 암구라예요!
그래, 내가 다녀올 테니 넌 주위를 경계하고 있어. 걱정 마세요. 제가 든든히 지켜드릴게요. 너희 따위에게 시간을 뺏길 순 없다. 이은아, 암구라 수액을 먼저 사부님께 갖다 드려. 조심하세요. 암구라 수액 덕분에 암괴가 잠잠해졌으니 술법을 펼쳐 문을 열겠네. 술법을 펼치는 동안은 다른 데 신경 쓸 여력이 없네. 자네만 믿겠네. 걱정 마십시오, 사부님. 오, 암괴를 제압하다니 대단해. 아, 이참에 너의 경공술 실력 좀 볼까? 경공 버튼 보이지? 그걸 눌러서 일단 도약을 해봐. 일단 도약한 상태에서 한 번 더 경공 버튼을 누르면 2단 도약! 야호! 잘하는걸? 한 번 더 넘어야 하니 이번엔 내 안내 없이 혼자 경공수를 해봐. 이런, 생각보다 마귀가 강해 술법을 오래 유지할 수가 없네. 한시진 내로 꼭 천파를 구해 돌아와야 하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대사형. 걱정 말거라, 무사히 돌아올 테니. 역시 비천성은 방비가 철저하군. 경공으로 함정들을 피해서 나를 잘 따라오게.
사부님 말씀은 잘 기억하고 있겠지? 정보에 의하면 천파는 특수 감옥에 감금되어 있네. 네, 맡겨주십시오. 시간이 촉박하지만 예상대로라면 한 시즌 내로 충분히 돌아갈 수 있을 걸세. 이곳에 은밀히 잠입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고 했는데, 아, 저긴가? 경공술로 올라가야겠군. 양쪽 벽을 이용한 지금이야! 벽에 닿은 순간을 놓치지 말고 재빨리! 그렇지! 반사 경공은 시간이 짧으니 집중해야 해! 조작키를 사용해서 옆으로 이동해봐. 벽에 찰싹 붙어서 움직일 수 있어. 뭐야? 어디서 떨어진? 죽고 싶나? 멍청한 놈, 제발로 감옥에 들어오다니. 하필 감옥 안에 떨어지니. 제들이 타락한다! 잡아라! 비천성 감옥에 우면기들이 왜 이리 많지? 어서 가자. 천파 공주님, 괜찮으십니까? 부하러 와주셨군요. 나 때문에 위험하게 해서 미안해요. 전 괜찮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으니 서두르세요. 천성 지하 감옥에 침입할 생각을 하다니, 알아서 나갈 생각을 봐라! 곧 대사형이 오실 테니 그때까진 버텨야 해. 이곳은 내가 맡을 테니 천파를 데리고 떠나게. 놈들을 잡아라! 상백 대사형을 찾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저 때문에. 잠깐, 상백의 기가 느껴지네. 상백, 다친 것은 아니죠? 옷에 피가... 괜찮소, 천파. 당신이 무사해서 다행이요.
그래, 고생이 많았네. 천파는 힘든 운명을 타고났어. 지금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 걸세. 지금 배우는 초식은 다수의 적과 대치하게 되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공일세. 자, 뒤를 돌아보게. 살기는 자네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무공들을 뛰어넘는 무력을 뛰어넘는 무력 필살의 무공일세. 앞에 있는 옥각 인형을 공격해 필살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본 공격을 통해 무력을 모아야 해. 기력이 모두 모여 필살기를 사용할 수 있을 기력이 모두 소진된 것이 느껴지는 필살기는 아무 때나 쓸 수 없으니 중요한 순간에 잘 활용하자. 잘했네. 그간 성실하게 노력해온 보람이 있군. 자네도 알다시피 무공은 그저 초식을 배웠다고 끝이 아니야. 완성에 이르도록 숙련해야만 진정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더욱 정진하게. 습득한 무공을 다시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게. 오마무리들이 나타났어요. 이런. 사부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나 역시 자네 생각이 맞기를 바라네만 만일의 경우도 대비해야 하네. 사부님, 오마무리가 또 나타났습니다. 다녀오게. 보세요. 바로 저기예요. 봐요. 제 말이 맞죠? 은행골 주변에 위험한 녀석들이 많긴 해도 이 근처까지 오진 않았었는데 정말 사부님께 새로 배운 무공도 있으니 모두 해칠 수 있죠? 제가 응원할게요. 천파 공주님의 안전을 위해서. 설정 창을 열어볼래? 여기서 여러 가지 자동 옵션을 제어할 수 있어. 자동 전투의 스킬 사용 빈도를 조정할 수 있으니 취향껏 선택하면 돼. 오마 보이세요? 확실히 처음 보는 놈이구나. 내가 잡을 수 있을까? 당연하죠. 문제 없습니다. 자, 가세요.
대체 그런 오마뿔은 왜 모으는 거야? 분명 다 쓸 곳이 있다고요. 이놈들 어디 한번 덤벼보거라. 검 부딪히는 소리? 여기는 외지인들이 잘 드나들지 않는 곳인데 없지. 길을 잃고 헤매던 중에 발목을 다쳤나 봐요. 이로나 많이 다치셨어? 여기서 잠시 기다리십시오. 치료할 약초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 네. 참파 공주님께서 말려둔 지혈초를 갖고 있을 거야. 말도 안 돼. 천파 공주님 등의 날개가? 괴소문의 여인이 천파 공주님이란 말인가? 아... 당신 어찌 따라온 것이오? 분명 기다리라고 했는데. 아, 소엽.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 여인은 아미파 제자 아닌가? 어찌 여기에 있단 말인가? 죄송합니다, 사부님. 그보다 천파 공주님께 큰일이... 일을 어찌 말해야 할지. 운명은 피해갈 수 없는 것인가? 내 사부님, 목숨 걸고 천파 공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떠날 채비를 하게. 갈 길이 먼데? 부족해. 새로운 무기가 필요하겠어. 직접 무기를 만들어보자. 이곳에서 제작할 아이템을 선택해봐. 상위 티어 아이템은 하위 아이템을 모아 제작하면 돼. 새로 만들 무기를 선택해봐. 필요한 재료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 틈틈이 재료를 모아 너만의 특별한 무기를 만들어봐. 이은아, 사부님께서 이곳을 떠날 채비를 하라고 하셨어. 네, 정말요? 어서! 괴한들의 습격이다! 천국을 보호해야 해! 아! 이놈들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이은아, 사부님과 대사형, 천파공주님은 어디 계셔? 몰라요! 사부님은 저쪽입니다!
제압할 함정을 찾아라! 사부님! 사부님!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혼자서 힘을 독식하려 하는 주제에 가식될 필요 없다. 살수는 쓰지 않겠다. 하지만 다치기 싫으면 물러서라. 대사형, 사부님! 자네는 어서 천파에게 가보게. 어서! 네, 사부님! 사르마티 제자다! 다들 저놈을 제압하라! 여기서 잡힐 순 없어. 삼파 공주님을 찾아야 해. 공주님! 괜찮은가? 사부님. 알고 있네. 상백이 홀로 상대하기는 힘들 게야. 아, 도화국을 이렇게 떠나게 되다니. 배치우자! 이보게, 괜찮나? 주의를 경계.
어서 이쪽으로 오시오. 심상치가 않네. 고대의 악신 흥룡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움직이는 것이 틀림없네. 내 잠시 생명의 기운을 살피고 올 테니 이은과 함께 주변을 정리하고 있게. 잠깐! 멈춰봐! 아니, 이리 와봐. 더는 못 참겠다. 넌 네가 얼마나 특별한지 알고 있어? 바로 이 몸의 선택을 받은 자란 말이야. 정말 난 너무 착해서 탈이야. 앞으로는 내가 직접 나서줄 테니 정식으로 날 소환해봐. 나, 이 위대한 정령 호룡이님이 너의 정식 소환수가 되어줄게. 정령을 갖는다는 건 든든하고 멋진 최고의 조력자를 얻는다는 뜻이지. 어서 나를 소환해봐. 좋아, 그냥 놀면 안 돼? 정령은 각기 다른 스킬을 가지고 있는데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 출전하기 버튼을 터치해봐. 출전할 때 출전시킬 위치는 직접 설정할 수 있어. 자, 이제 직접 정령님의 능력을 보여줄게. 신나는 모험이다! 야호! 괜히가 여기까지 나타나다니. 아이고, 정말 징그럽게 왔네요. 내가 마음을 들여 시선을 끌지. 그 사이 먼저 피해. 어서 도망가십시오. 절대 저들에게 잡히면 안 됩니다. 이쪽이에요! 사르마티 사부님이 와 계세요! 우와, 정말 절경이네요! 참으로 멋지지 않습니까? 잘 듣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올 것이네. 앞으로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겠지만 자네들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네. 물론이죠! 좋아! 이참에 내가 쟤보다 훨씬 강해지도록 스킬 강화 방법을 알려줄게. 역시 새로운 스킬을 배울 만큼 레벨이 올랐어. 얼른 배우기 버튼을 눌러봐. 강력한 스킬이 늘었어! 유후! 스킬을 사용하려면 스킬 등록을 해야지. 스킬의 배열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 네가 직접 편한 대로 배치해봐. 이제 진짜 스킬 강화에 대한 이야기야. 잘 들어. 스킬 강화를 하기 위해선 진기와 무공 비서가 꼭 필요해. 진기와 무공 비서가 준비됐으면 강화 버튼을 터치! 간단하지? 이곳에서 자객들과 상백의 흔적이 사라졌네. 대사연이 천파공주님을 구하셨을까요? 자객들은 문제없다만 상백이 홀로 생명을 상대하긴 무리일게야.
있어요. 난 약초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지금 그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잖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씀. 아이고, 저기에 흰뿔 오마가 있었는데 봤어요? 그렇구나. 어서 가자. 그냥요? 처음 보는 오마에게 도전! 어때요? 에휴, 알았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가자. 와! 전파 공주님을 납치한 복면 자객이에요! 어서 도와주자. 죽은 것 같아요. 오마 때문에 죽은 게 아니야. 전파는 어디 있는가? 생...영... 대사형의 무공 실력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 걱정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 이곳만 지나면 바로 은행골이에요. 드디어 은행골입니다.
암물들이에요. 마을에서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여기에 있는 마물들만이라도 처리해놓자. 잠깐! 좋은 걸 알려줄게. 활력을 이용해 빠르게 성장하는 방법이야. 정신 차리시오. 내가 당신을 구해낼 것이오. 계집이 살아있어. 주변을 샅샅이 찾아. 생명의 기운이 은행골까지 영향을 끼친 것 같아. 우리끼리 별 수 있나요? 일단 마을로 들어가 사부님을 기다리는 게 좋겠어요. 벌써 와 있어요. 경비병들에게 듣자니 마을 앞 언덕에서 복면 자객들이 떼죽음을 당했다더군. 그 자객들이 내가 찾던 이들이 맞는 것 같네. 혹시 그 중에 젊은 여인을 본 자는 없던가? 꼭 확인을 해야겠네. 한 자객이 여자를 태우고 달아나는 모습을 보았다는 이가 있더군. 천파가 생명의 손에 들어가면 죽는 것보다 더 나쁜 상태가 될 수도 있을 터. 사부님, 저희 도착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일세. 홍약사님이 어디 계시는지 제가 알아요. 홍약사님이십니까? 금창약이 필요해 찾아왔습니다. 촌장님께 얘기 들었네. 필요한 재료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구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네. 희버식의 소엽, 여기 나 좀 보게. 소엽, 보아하니 곰을 잡으러 가는 것 같은데, 곰들이 서식하는 곳에 우두머리 격인 흑운이란 녀석을 좀 처리해 주게.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기 마련. 임무에 대해 알려줄게. 이곳에 새로 등록된 임무를 확인해 보자. 혼자가 힘들면 친구랑 같이 해도 돼. 목표와 보상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으니 편리하지? 임무를 하나 선택해봐. 임무는 포기해도 나중에 다시 받을 수 있어. 받은 임무는 자동으로 퀘스트 트래커에 표시돼. 나가서 직접 확인해보자. 임무 트래커를 누르면 자동으로 이동할 수 있어. 어때? 편리하지? 어서 임무를 수행해보자. 생각보다 빨리 가져왔구만. 아, 저는 약재를 잘 모르는데 어떤 버섯인지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까? 색이 아주 붉은 버섯이니 알아보기는 쉬울 게야. 경공술은 할 줄 아는가?
자, 다 되었네. 몸 조심하시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야 볼수록 좋은 일이지. 어라, 사부님이 안 계시네요. 촌장님, 사르마티 사부님께서는 어디로 가셨는지 아십니까? 사악한 기운이 느껴진다며 동태를 살피러 갔네. 자네 사부는 지금쯤 복문 밖에 있을 걸세. 이은, 저 녀석은 착하긴 한데 너무 덜렁대서 큰일일세. 또 무슨 사고를 치기 전에 서두르시게. 숨어, 이현아. 어서! 이리와! 저게 뭐죠? 보기만 했는데도 오싹한걸요? 사부님! 저들이 다급히 움직이는 걸 보니 천파를 찾지 못한 게로군. 상백이 잘 나서준 모양이네. 다치지 않았으면 좋으리언먼. 우리도 서두르지. 사부님, 저 시커먼 괴물은 대체 무엇입니까? 저들이 바로 생룡, 고대악신 흑룡의 수족이라네. 생명들도 천파 공주님을 노리고 있단 말씀이십니까? 그건 천천히 이야기해주겠네. 우와, 역시 사부님! 엄청난 경공술이네요. 일단 주변 마물을 좀 처리하는 게 좋겠어요. 생명이 지나간 길목마다 마물들이 득실대고 있어요. 천파 공주님은 무사하셔야 할 텐데. 저 아래에 돈기들이 보이죠? 놔뒀다가는 마을에 해를 끼칠 거예요. 그래, 위험해 보이는 녀석들을 처리하고 가자. 우두머리를 해치워요. 어디까지 가신 거지? 천파공주... 오마들이 점점 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멍청한 오마들이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아무런 무슨 상관이에요. 다 때려잡아요. 상백이 보내온 소식이로. 사부님, 생령으로부터 천파를 구해냈으나 지금 생명이 위독한 상황입니다. 서둘러 은행골 폐가촌으로 와주십시오. 이런, 일이 잘못된 모양이야. 어서 가보세. 상백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군. 대사형이 많이 다치기라도 하셨습니까? 혹시 천파 공주님을 구하지 못한 건가요? 그건 아니네. 다만 일단 폐가촌으로 가세. 폐가촌으로 가려면... 상백,
홀로 고생이 많았네. 천파는 무사한 겐가? 천파의 상태가 몹시 위중합니다. 우리가 함께 움직이면 적들에게 쉽게 발각될 수 있어. 이것 봐! 여기! 물약 설정 방법을 알려줄게. 설정 창을 열어봐. 체력, 마력,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물약을 사용할 수 있게 설정하는 거야. 퀵슬롯에 등록할 물약은 이곳에서 선택하면 돼. 이 버튼을 누르면 물약을 즉시 사용할 수 있어. 급할 때 유용할 거야. 달리 한 번에 하나만 수행할 수 있는 의뢰에 대해 알려줄게. 의뢰인을 직접 만나야 하지만 그 전에 여기서 보상과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의뢰에는 각 단서가 존재하는데 단서 버튼을 눌러 확인하면 돼. 의뢰인의 위치와 필요한 내용 확인했어? 하지만 더 쉬운 방법도 있다고. 여기 이동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의뢰인 앞으로 이동! 어때? 참 쉽지? 사부님과 대사형은 따로 말씀하실 게 있다고 저쪽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잠깐 얘기 좀 해요. 너 설마 또 무슨 사고를 친 거야? 아닙니다. 그저 저 나무에 달린 열매가 먹을 수 있는 건지 알아보기 위해 조금, 아주 조금. 아이고, 알았다 알았어. 독충은 처리했으니 어서 오수동굴로 들어가자. 천만 다행이군. 자네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나머지는 내게 맡기고 너무 걱정 말게. 사부님, 대사형. 그래, 어서 천파에게 가보세. 이런!
몸이 얼음장 같군. 맥도 너무 약해. 이대로 두면 천파의 목숨이 위태로워. 응급처치는 하겠지만 특별한 영약이 필요하네. 네, 사부님. 차가운 물에 빠졌던 탓에 한독이 골수까지 스며들었어. 사부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천년과를 구할 수만 있다면 천파도 무사히 회복할 수 있을 게이야. 사부님, 대사형, 제가 천년과를 구해오겠습니다. 은행골에서만 나는 귀한 약재이니 홍약사를 찾아가보게. 이은아, 너는 금은화를 구해오거라. 저 좀 도와주고 가세요. 한시가 급한데. 금은화도 급해요. 다 비슷해 보이는데? 네네, 바로 그거예요. 천년과란 게 죽은 사람도 살리는 엄청난 영약이라던데 진짜 구할 수 있을까요? 구해야지. 어쩔 수 없었잖아요. 홍약사님을 찾으려면 일단 은행골로 가야겠다. 천년과를 찾고 있다고? 도와주십시오. 은행골의 고지대 부근이네. 허! 잠깐! 사여족의 독에 내성을 키울 약을 만들어주지. 독을 이용해 독을 막는 방도는 위험하지만 효과는 확실하지. 젊은 것들은 어찌 목숨 귀한 줄 몰라. 저도 주세요. 써. 맛 없어. 이은아, 언제 왔어? 전파 공주님이 응급처치는 했지만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꽤 위급한 상황인 듯한데 어서 가보게. 청성파도 천년과를 찾고 있다니 만나면 물어봐야겠다. 뒤를 보시오! 도와주셔서 감사. 대법사 사르마티의 제자입니다. 아,
사르마티 대법사님의 명성은 익히들어 알고 있어. 천년과를 코앞에 두고 발이 묶여 곤란하던 차에 이리 도움을 주시니 감사하오. 각도사 형, 어찌 외인 앞에서? 괜찮다. 그럼 저희는 할 일이 있어서 이만 쾌요. 분명 천년과가 코앞에 있다고 했죠? 틀림없어. 어? 이 바위 좀 봐요! 바위를 부숴야겠다. 내공을 모두 실을 테니 물러서 있어. 그럼 저는 홍 약사님께 먼저 소식을 알릴게요. 그래. 엄상치 않은 나무인걸? 저 열매가 천년과겠구나. 드디어 천년과를 구했구나. 비공술이라는 경공을 이용하면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거야. 비공술이라고? 하! 그거 좋지. 하늘을 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야. 자, 1단 도약을 해봐. 그 다음엔 당연히 2단 도약. 좋아. 2단 도약 상태에서 비공술 버튼을 누르는 거야. 앞으로 슝! 날아간다! 한 번 더 비행거리를 늘려볼까? 재도약을 위한 경공 버튼을 눌러봐. 지금이야! 이 순간을 놓치지 말고 다시 한번 비공수를 사용하는 거야. 아쉽지만 비행 도중에 방향을 바꾸거나 멈추지는 못해. 앞으로 슝! 슝슝! 천년과는 우리 청성파가 오래전부터 찾던 것이오! 이리 내놓으시오! 그럴 순 없어. 이쪽엔 목숨이 걸린 다급한 사정이 있어. 배신자 사르마티의 제자라더니 하는 짓이 매한가지구나. 사정을 말했건만 사부님까지 모욕하다니. 말은 필요 없다. 감히 우리 사제들을... 감히 청성파 제자를 죽이다니 반드시 복수하겠다. 내 사형 반드시 복수를... 아, 일이 복잡하게 되었구나. 자네 정말로 천년과를 구해왔군.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청성파와 원한을 맺게 되었으니 후일이 걱정입니다. 난세의 원한이야 돌고 도는 것. 소중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쯤은 감수해야지. 천년과는 바로 복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놨네. 천년과는 무슨 맛일까요? 네가 천파공주님처럼 다치면 내 무슨 수를 써서든 천년과를 구해 먹여주마. 아닙니다!
사부님. 늦지 않게 잘 와주었네. 천파, 내 목소리가 들리는가? 쓸모없는 것들. 내 힘의 원천을 날개를 가져오란 말이다. 당장! 어둠의 목소리 무서워. 안돼! 괴물이. 여긴 어디죠? 법사님, 상백 모두 죽어 저승에 온 건가요? 천파, 정신 차리게. 그 무슨 말인가? 무서운 꿈을 꾼 게지. 비천성으로 가야겠네. 네? 비천성 지하 감옥에서 겨우 빠져나왔는데요? 오히려 그걸 역이용하는 것이지. 정말 지독하네요. 언제 따라온 거야? 도와드리러 왔죠. 쉿, 저들과 마주쳐 좋을 것 없으니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자. 죄송해요. 방금 저것들과 눈이 딱 마주친 것 같아요. 뭐라고? 이런. 생령이 부하들과 마주쳤으니 생령들에게 들킨 것이나 다름없군. 죄송합니다. 되었네. 어차피 일이 되었으니 두 패로 나누어서 적들이 이목을 숙여봐야겠네. 자네는 천파를 데리고 산 뒷길을 통해 비천성으로 가게. 그럼 저는 천파가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적들의 시선을 끌겠습니다. 천파를 잘 부탁하네. 사에서 다행이네. 에이, 우리는 더 힘들었잖아요. 엄살 피우기는. 마치 직접 본 것처럼 정확하게 알아맞히는군. 아니 대사형,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다시 모이니 좋구나. 저것도 뭐야? 생명의 부하다. 천파를 부탁드립니다. 자네가 상대할 수 있는 놈이 아니네. 내가 전방을 맡을 테니 자네는 그 틈을 이용해 공격하기. 자네의 실력이 많이 늘었군. 생령들도 비천성까지 쫓아가지 못하겠지. 잠깐, 나 좀 봐봐. 기다려, 좋은 걸 알려줄게. 방금 귀마령한테 뭔가 상자가 나왔지? 그거 확인해보자. 언제 내 말 듣고 손해본 적 있어? 금방이면 되니까 들어봐. 분명 안에 도움될 만한 아이템이 있을 거야. 어서 상자를 선택해봐.
바로 입맛이. 에? 아니 이게 누구인가? 사르마티 이 친구 꼭꼭 숨어 얼굴도 안 봐주고 섭섭했어. 어쨌든 잘 왔네, 잘 왔어. 오랜만인데 좋지 않은 사정으로 찾게 되어 미안하게 되었네. 아이고, 우리 사이에 무슨? 저 여인이 천파공주? 안색이 왜 이리 창백해? 다들 꼴이 말이 아니구먼. 모두들 먼저 들어가셨어요. 우리도 어서 들어가요. 괜히 피해를 끼치는 것 같습니다. 아니야, 아주 잘했네, 잘했어. 덕분에 지하 감옥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자존심에 괜히 백성들만 괴롭히는 게지. 천파의 기운이 약해 걱정이네. 어? 천년과를 먹었다더니 확실히 회복이 빠르구먼. 네 녀석이 금창약을 좀 구해와봐. 이런, 약방이 문을 닫다니. 이를 어쩌지? 아이고 허리야, 약방은 대체 언제쯤이야 열리려는지. 약방 문 닫은 줄도 모르고 왔는가 젊은이? 어르신, 금창약을 구하고 있습니다. 의원을 찾아도 금창약은 못 찾아. 뒷골목에서 누가 거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구만. 거기 잠깐 이리 와보라고. 어이, 뭘 두리번거리고 있는 게야? 이 수상한데. 이곳에서 금창약을 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 자네 운이 좋군. 나를 따라와 봐. 불량배 녀석들이 사정 봐줄 것 없어. 죽어버려. 이 사기꾼 녀석, 너 오늘 잘 걸렸어. 뜨거운 맛을 보인다. 날 도왔으니 금창약을 구해주지. 지금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습니다. 어, 이 사람 참. 어허, 진짜 해주었네 그리여. 그리하면 금창약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 왜 사람 말을 못 믿어? 얼른 가, 맘 바뀌기 전에. 당신이 용골이요? 금창약이 필요합니다. 응? 이게 다야? 이상한데? 왜 빈손이야? 다짜고짜 무슨 말입니까? 이놈 봐라!
조공관께서 네 논편에 도박빚을 보낸다고 여기 쓰여 있지 않느냐? 아니 항복입니다. 아이고, 아이 제가 대단하신 분을 못 알아보고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바른 대로 말하거라. 예, 군관으로 계신 조규님이 분명합니다요. 조규, 군관이니 군수품을 빼돌려 사기를 치는 거구나. 조군관님, 저 녀석이 뒷골목에서 술안을 피우는 놈입니다. 저놈이 간덩이가 부었구나. 조규, 저놈이 날 속였구나. 반역자의 일당이다! 잠깐,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조규, 죽고 싶지 않으면 어서 금창약을 내놔라. 하! 이따위 것에 목숨을 걸다니. 죽어봐라! 아니, 이 아까운 무기들을 다 버리고 가네. 이윤아, 여기 떨어진 무기들 이제 주인이 없으니 제가 가져도 되죠? 제가 이런 걸 왜 모으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아주 좋은 걸 알려드릴게요. 점점 강적들이 등장하는데 확실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장비 강화예요. 사부님, 금창약을 구해왔습니다. 아이고, 하필. 어쩔 수 없지. 어서 자리를 피해야 해. 주변 동태를 살피게. 저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어 죄송합니다. 약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었으니 할 수 없지. 천파가 이곳에 있다는 게 들킨 것은 아니니 우리가 시선을 끌어 사부님과 천파가 빠져나가도록 도와야겠다. 저것들입니다. 물러서라. 상대, 망국의 왕자와 공주가 한 쌍이라니. 참으로 우스꽝스럽구나. 천파를 이용해 비천왕이 되려는 것은 네 욕심 아니더냐? 이놈! 당장 저놈들을 모조리 척살하라! 이번엔 쉽게 빠져나가지 마. 이놈들 모조리 베어버리겠다! 성준님, 여기서 저 녀석들을 상대하느라 힘 빼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 더 이상 내 놈들에겐 볼일 없다. 공주님이 사라지셨습니다. 손덕, 이 비겁한 놈. 내 오늘 저놈 손덕의 목을 베고 천파를 구하겠다. 이런, 천파 공주님은 사부님과 함께 계셨는데 어찌 사라지셨단 말이냐? 군관들과 마주쳐 사부님께서 저보고 천파 공주님과 잠시 피해 있으라고 했는데. 이상한 놈들이라니? 군관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넌 사부님을 찾아가 이 일을 알려.
따라잡을 수 없겠어. 싫어. 대사형을 도와야 해. 저 병사들이 대사형께 가지 못하도록 막아야겠다. 을 지키는 장수인가? 이놈이 제발로 죽을 자리를 찾아오는구나. 천파는 어디 있느냐? 천파는 니놈이 납치해갔으면서 왜 내게 때를 쓰는 게냐? 멍청한 놈. 대사형, 저도 죽겠습니다. 깨자란 왕자님인 줄 알았다. 실력이 제법이구나. 쓸데없는 소리 말고 천파를 어디로 빼돌렸는지 말해라! 천파를 끌고 와 반란을 일으켜봤자 아무도 너희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호기 부리지 마. 썩 꺼져라! 어디로 빼돌렸는지 말해! 오마무덤 근처에서 여인들이 납치된 사건이 있었다. 그리 가보거라. 아직 늦지 않았길 바라지. 괜찮은가? 천파는 손덕에게 납치된 게 아닌 것 같네. 네, 사부님. 아이고, 좋은 구경을 놓쳤어. 손덕이 크게 한방 먹는 걸 보고 싶었는데 아쉽구먼. 우대요, 저도 서둘러. 됐어, 앞뒤 없이 서두르다간 오히려 일을 망칠 뿐이야. 아까 그 고수는 떠났다. 저 반역자 놈들을 잡아들여. 야 이놈아, 나도 고수다. 무시하냐? 네 놈이 조규란 놈이렸다. 세상에 조가가 나뿐이냐? 난 모른다. 뻔뻔하긴. 아닙니다. 하여간 저놈은 천파 공주님을 납치하려던 자객인데.
실은 내 실력으론 대적하기 역부족이겠어. 이쪽으로 와봐, 어서! 아무래도 네 녀석한텐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일이 있겠다.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이야, 이놈아! 장수는 무기를 탓하지 않는다지만 넌 실력이 안 되니 무기라도 좋아야 하지 않겠냐? 이대로는 천파를 구하는 게 아니라 네 목숨줄 연명하기도 힘들겠다. 첨승 촌장님. 대충 알겠구만. 이참에 본인의 무기를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지. 자네가 쓸 무기니 광석도 자네가 직접 캐오게. 드디어께선 노은장을 찾으셨을까? 경공을 보니 예산놈은 아니구나. 넌 누구냐? 어쭈, 이놈에게 제대로 된 예절을 가르쳐줘야겠다. 이것도 받아봐라. 뒤는 내가 봐줄 테니 어디 마음껏 날뛰어보. 그만! 내가 쳤소! 네 이놈! 갈수록 행실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어이구, 우대 여반이십니까? 목숨이 두 개라도 되는 모양이구나. 이 자리에서 목이 잘리고 싶은 게지. 어이구, 아이, 천파는 진짜 모릅니다. 네, 방주님! 절 따라오시면 됩니다. 부두가엔 자네가 혼자 다녀오게. 어차피 큰일은 사르마티가 나섰으니 나도 내 할 일을 해야지. 오셨군요. 따로 필요한 건 없으십니까? 비천성 입구에서 기다리겠으니 천천히 오십시오.